국민 과자로 불리는 새우깡보다 많이 팔린 과자가 있습니다. 3,000원짜리 제품으로 1년 동안 무려 2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중소기업의 작은 기적을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여수에 한 중소기업이 출시한 닭고기 과자입니다. 닭고기를 치킨으로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얇게 저민 닭고기를 두 번 튀긴 바삭함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출시 1년 만에 24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특색 있는 상품이라 또 먹어본 분들이 찾고 또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또 맛이 바삭하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치킨 간식의 대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덕분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미리 본 GS칼텍스 사회공헌팀은 자사 편의점으로 판로를 뚫어줬고 현재는 조직 문화와 시스템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과 목표를, 비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GS그룹에서 판로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팀인 스마트워크 지원단은 또 다른 대박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찾아가며 돕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생긴 지 1년여 만에 지원 중소기업은 22곳으로 늘었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 특히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드 쪽에서의 사회공헌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결심을 했고, 여수 전남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 수준을 좀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치킨 간식의 대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생생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